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H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n the daylight, calling to say hi. Put your words there.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explain. 순나야, 뒤에는 불구덩이야. 지옥 불구덩이야. 이거 못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10초 전. 체리입니다. 자, 아침 먹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아침 먹고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어제 운동하고 오면서 동네에 있는 슈퍼에서 과일을 샀습니다. 밥 다 먹었고요. 장어즙이랑 홍삼이랑 리즈랩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어즙은 내 선임이 장어즙을 하셔서 보내주신 건데요. 요즘 안 먹다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못 타고 갑니다. 걸어가야 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양치했고요. 8시 25분이거든요. 껌 씻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 말인지 알지? 찐 광기들이 너무 많아. 영구하는 거 아니야? 버스크! 버스크! 어디서? 어디서 출발해? 코타! 버스크! 버스크! 뭘 좋아해? 하이! 잠깐 중간에 끼려고 하지 마세요. 뭐야! 아이씨! 킬러 그램! 사랑사랑해! 이게 바로 치고 들어가 지금! 아니 몰라 그것도! 뭐 알아? 완전 사랑이네. 오! 고타스! 아 맞네 이거. 아 비싸겠다 이거. 이게 요즘에 유행한 코어로 가요? 형님 잘 몰라. 형님 코어밖에 몰라. 이거에서? 코어선 알아 너 혹시? 알지. 형님 아는 코어 그게 다야. 내가 아는 코어는 걔밖에 없어. 아 애플에 들어? 하드코어. 내 코어 건들지마! 하드코어. 아 멋있다 이거. 모델이 멋있는 건가? 아, 내가 오늘 생각을 했다? 근데 내가 아까 문을 들어오면서 느낀 게 이게 근데 진짜 이게 그 법칙이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 얼굴이 원래 좀 빠한 애들이 확실히 그게 있더라. 뭐가요? 아니 난 솔직히 뭘 입어도 존나 멋있는 거. 아까 딱 들어오는데 아니 이게 재수없게 들을 수 있지만 근데 아니 나 이렇게 들어왔어. 나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니 나 존나 멋있는 거야 그냥. 어 이거 이렇게 봐봐. 잘 치네? 이따 잘 나와. 오랜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오늘 보니까 최저 기온이 0도더라고요. 영어를 안 떨어져가지고 오랜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번 시켜봤고. 얼마 못하겠다. 많이 하지 못하겠다. 여기서 지는 사람 어떻게 타기? 35칼로리. 제발. 35? 어. 안 내면 진다 갈갈보. 안 내면 진다 갈갈보. 오케이!
아니면 진다 가게보. Contract in the back of the car, just in case somebody really wants to make me a star. I get in contact with celebrities, drop a demo with their manager that they'll never see. I guess it's our time, I accept the right time. It's never something that I will find. Or you're just being too polite to tell me that this isn't for me. Leave a message saying that you're proud of me. You always thought I was a nobody. I'm trying. (12, 12, 80, 30, 42, 50, 60) 아, 자 이렇게 해서 운동 끝나고 수업 왔습니다. 원래 세던 서울에서 수업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플레이그라운드로 왔습니다. 아, 저기요 아저씨, 지금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지금? 아니 길이 너무 막. 예? 한 시간 걸려가지고 운동 오는 사람. 운동에 대한 이 열정. 빡세게 해야겠고. 아니야. 지나보겠지. 진짜 운동이 앞으로 뒤진 줄 알았어. 봤지? 유튜브 올라온 거 봤지? 사람들이 막 그거 하던데. 약간 날 응원해주는 거 같던데. 막 형이 괴롭히는 거 같다고 막 그러는 거 같던데. 자 가보자 그러면. 다르게 왔네. 어제 뭐 병원에 가갖고 부상 받고 있던데. 꿈만 안 하면 그냥 괜찮다니까. 요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해. 그니까. 발목 아프다면서 스쿼트는 못하고 축구는 하고 그게 오늘도 한번 가보자고. 컨디션 좋다고? 안 좋다고. 아 컨디션 좋다고? 자 가보자고. 아 응? 영상 찍으니까 잘하대. 아니야 아니야. 뭐 카메라 마사지가 미디어의 힘. 보여주기식 운동하네 이거. 자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어설트 바이크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운전은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아, 너무 힘들네. 오케이. 그럼 어설트 바이크랑 다리 챙풀만 에이비매트 시럽 가겠습니다. 15 괜찮은 것 같아. 짧게 하자 30. 아니 뭐 3라운드밖에 안 한다. 아,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겠나. 운동하기 싫어하는 애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나. 준비 3, 2, 1, 2, 4, 5, 6, 7, 8, 9, 10. 오케이, 바로 들어와. 자, 20칼로리 출발. 끝까지. 와, 씨. 25, 오케이, 가자, 마지막. 좋다. 다 왔어. 끝까지. 3, 2, 끝까지. 아, 오케이 가자. 시도 바로. 아, 고. 빨리 가자. 다 왔어. 아홉. 고. 13. 하나 더. 오케이 끝. 아, 나 이건 그래. 아, 목 잡아. 자, 수업 끝.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조심히 가.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좀 먹자 쉬자. 안녕하세요. 날씨 나왔습니까? 수심까지? 나왔습니다. 난 이게 좋더라. 나는 뭔가 몸이 더 보이는 게 좋더라. 좀 더 야해 보여가지고. 쉬고 왔잖아. 나는 쉬고 왔네 이 새끼. 쉬고가 뭔데? 쉬고 왔잖아. PT하고 왔는데? 뭐 수업 2시간 했어? 아니 1시간 하고. 그니까 이게 노가리 좀 까다가. 이거 내 커피야. 제 거 아닌데요? 내 거잖아.
내 거라고 아닌데. 어제 저녁 치킨 먹었는데. 어? 치킨 먹었다고요? 점심 나 빵 몇 개밖에 안 먹었잖아. 무슨 치킨이야? 페리카나. 치팅데이였어요? 치킨 아니라고 나는. 아 아니 아니 페리카나? 양념? 점심에 닭가슴살 두 개 먹고 먹으니까 맛있는가 보다. 또 언제 하냐. 치킨 무게는 왜요? 아니 그 무게를 재서 올려야 되는데 무게 몰라. 형이 하라고 하더라고.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하라고 그래. 넌 진짜 내가 말하는 게 말 같지가 않니? 우리가 하체를 좀 해야겠고. 아 근데 허리가 지금 아 스쿼트 하다 허리 삐끗해가지고 저번주에. 진짜? 그래도 해? 해야죠. 해? 예. 괜찮을까요? 괜찮다. 아 너 누워있다 왔네. 저요? 누워있다 왔다니까요. 벌써 끝나고? 딱 보면 알지 내가. 새끼. 근데 다이어트를 막 어렵게 생각 안 하면 살 빠지는 것 같아. 아니 페리카나 먹는데 어떻게 다이어트해 그게. 또 시작이다. 아니 페리카나를 먹는데 어떻게 다이어트냐고 그게. 아니니까. 네. 아,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상당히 그 위로가 된다니까. 위로가 아니라 나는 거의 무슨 군대를 안 가긴 했지만 포상휴가를 받는 느낌이더라. 고구마가 너무 맛있네. 그 고구마만 기다리게 되더라. 야 뭐 좋대. 이제 막 먹어도 너무 좋잖아. 막 뭔데? 말로 맨날 부르는데 너 맨날 엄청 걱정 하나 주만해. 형님 어제 치킨 드셨잖아요. 대회 준비하는데. 아니 내가 그러고 너보다 지금 아직 그 기간이 길다고. 너 45일이잖아. 나는 7주 8주 남았어. 그러니까 나 먼저 시작하는데 왜 계속 나한테 왜 그래? 아니 형님이 먼저 뭐라 했잖아요 저한테. 왜 이렇게 박해? 왜 저한테 그렇게 박해요? 너 멋있잖아. 에? 너 멋있어서 부러워서 그렇지. 뭐라고? 멋있어서 부러워서 그렇지. 부러워할 수 있잖아. 야 빨리 운동 가세. 제로 음료가 또 있네. 샀어. 대회 준비하면서 한번 사봤다. 왜 샀어 형님 근데? 나도 먹게. 제로 절대 안 먹지. 선우는 칼로리 계산하라니까. 나도 할 때 해야지. 손해볼수록 음료수로 칼로리를 쓸 수 없지. 맞지 맞지. 운동 가보자 그럼. 지금 신상나고 미워하는데 왜 그래. 어디 건지 알아 이거? 언제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게 갑자기 콧물 나온다 하고 다시 넣고 아 씨발 그리고 묻었다 야 새끼야 동이 생각해. 자 오늘은 스쿼트를 할 건데 하나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스쿼트를 또 들어갈게요. 와 가볍다. 그 이지 이치로 먼저. 이치로 알았고 야구 선수 옛날. 이치로를 몰라? 너 모르잖아. 나 야구 박찬호 말이 몰라. 잘 생각해봐라. 진짜 몰라. 한 명도 몰라. 이대호. 진짜 몰라 이제. 추진수. 추진수 안 해. 아우 쉣. 허리가 완전한 상태 아니지만. 형 지금 살짝 서태웅 같은데? 뭔가 느낌. 아 가볍다. 진짜. 아니 스쿼트하고 겨드랑이를 닦는데 대체. 피아리야, 네 355로 해놓고 그때 내라. 아, 이씨. 피아. 와, 진짜 오랜만이다. 큐보이. 큐. 좀 치네. 3, 7, 5. 2. 뽕이 조금 뽕 나와가지고. 와! 야, 팬티 갈아입어라. 와! 됐다 됐다 됐다. 아 안 된다. 아 깜짝. 가! 더! 헛! 아! 깜짝. 8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74, 75, 76, 77, 78, 89, 90, 81, 82, 83, 74, 75, 76, 77, 78, 89, 90, 81, 82, 83, 74, 75, 76, 77, 78, 89, 90, 81, 82, 83, 74, 75, 76
워킹 런지 30개씩 3세트 하고 맨몸으로 100개 한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닙니까? 거의 음원인데? 자, 오늘의 마지막 운동 마이 마운틴 2분 타고 3분 휴식 3라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운동하는 시간 6분밖에 없다. 할 수 있겠나 우리? 안 되나? 가보자. 아,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은데. 어? 에이, 형 헤이! 야, 마이 마운틴 팁은 뭐냐? 군대에서 선착순 한다 생각하고 여기서 낙오되는 순간 나는 태교야. 빨리 와, 다 주물려. 그만해. 군관한다. 군관은 딱 세 곡 부르고 내려올게. 잘못된 생각인가? 안 될 거야. 안 될 거 같아. 내가 먼저. 나 먼저 할게. 아, 근데 진짜 힘들 것 같다. Are you ready?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예. 네. 2. 아, 미안해. 출발. 그 오대 놈이야. 아, 망한대. 너를 아냐? 저를 아냐? 강해. 떠니네 청주. 1분 경과.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지조자기는 누구야! 자, 5, 4, 3, 2, 1, 오케이. 아! 아! 2분, 2분, 1분 30초, 1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5, 4, 3, 2, 1. 오케이. 와! 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와 열. 궁금하네. 궁금한다. 궁금하네. 궁금하시죠. 하나, 둘, 셋, 나 태어나 가족이 되어 바다 위에 고대 눌려 온 4개월 점프를 하였느냐 스쿠버 하였느냐 다위에 수색대가 그만이지. 상수는 조금만 더. 투자 2 1 오케이. 와, 잘한다. 진짜 시험. 아, 준아 준아 견뎌. 준아야 뒤에는 불구덩이야. 지옥 불구덩이야. 이거 못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10초 전 3 2 1 2 1 오케이. 아! 들어올 때야. 마지막에 사실 객기다. 구원해! 구간다! 구간을! 홍대 입구에 어떻게 가요? 아! 그 3초 지나가면 말없으면 돼. 멈춰! 가! 하나! 둘! 셋! 10초 전! 하나! 둘! 셋! 넷! 투! 원! 그만! 야, 이 커피는 마셔도 되는 거야? 한번 먹어봐.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야, 커피 진짜 맛있네 이거. 맛있어? 아침에서 먹어야 되니까. 저 찬이 막 SDTD SSD는 안 돼? SDT요? 네. 그게 뭔데? 스페셜 듀티 팀. 아, 뭐 면세야? 스페셜 듀티 프리. 근데 이거는 심폐가 아니고 하체 운동이야. 맞아. 엉덩이도 존나 아프고 정갈비도 아프고. 갔다 오세요. 오늘 제가 레이저 하러 가거든요. 제모를 해야 돼가지고 땀 냄새 나는 상태에서 갈 수 없으니까 샤워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밥을 먹으러 왔는데 오늘 메뉴는 청국장입니다. 성식이 형의 먹을 텐데 나온 청국장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1,500원이야? 와. 이렇게. 와. 아빠 어디에요? 교육 먹어. 그 청국장 종류가 다섯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거 하나 시키면 사이드가 1,500원이에요. 제육이랑 수육이랑 고등어 구이, 육회 비빔밥. 사이드를 1,500원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둘이서 먹으면 23,000원? 23,000원이면 배 터지게 먹습니다. 진짜 강추. 여기는 일단 청국장만 맛있고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요. 미쳤고 제육도 진짜 맛있어요. 아. 민트 초코. 아 그래? 와 맛있다. 게 아니야? 그렇게는 아니야 그럼? 진짜 어른이라서 행복하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집에 왔습니다. 단백질이 좀 부족하니까 이걸로 단백질을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좀 따라주고. 단백질 오늘 좀 많이 못 먹어가지고 오늘 부스컵을 좀 먹겠습니다. 또 하체가 너무 빡세게 했거든요. 부술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인스타그램에 이제 뜨는 거예요. 그걸 먹으러 이제 코엑스를 간 거예요. 사실 부술 아이스크림은 제 어릴 때는 편의점에서 이런 데 팔지 않고 놀이공원이나 무슨 유원지 이런 데 가면 이제 그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 엄마한테 사달라 해서 그거 한 번씩 사 먹고 이렇게 이제 사 먹었는데 요만한 통에다 들었는데 양이 너무 적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걸 먹으면서도 너무 아쉬웠거든요. 양껏 못 먹었는데 12,000원치거든요. 2X 라지 다섯 가지 맛을 넣어서 이렇게 먹었는데 어른이 되고 구슬 아이스크림을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 또 텐텐 제가 약국 가서 큰 거를 사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충성!